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오늘 1월 8일 월요일인데요.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7% 이상 상승 마감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때 보호회수 물량은 어디에서 풀리며 앞으로 상승 탄력의 최상단 구간은 어디쯤이 될지,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이번에 신규 진입 누리시는 분들과 에코프로버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빠르게 에코프로버티의 방향성과 함께 매매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버티의 보유회수 현황 한번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금 최대 주주인 에코프로가 44%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고 사모펀드 회사인 로터스가 16%가량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즉 대략 80%, 총 80%가량의 지분이 보호예수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6개월 이후인 24년 5월 17일날 대략 33%가량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대략 1년 뒤인 11월 17일, 24년 11월 17일에는 3.4%의 물량이 풀리며 마지막으로 30개월가량 뒤인 26년 5월 17일에는 47%가량의 물량이 풀립니다. 자, 제가 이 점을 왜 설명드리고 있냐면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은 대략 4개월 이후인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버티가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있다고 앞으로 무조건 빠질 거라고 떠들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 즉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은 최소 4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버티의 외인과 기관들의 잔잔바리 보호회수 물량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에코프로버티 확실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날 신고가 찍던 날 강한 조정 흐름이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1월 5일 신고가 찍던 날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 흐름과 여기에 더불어 사모펀드들의 투매 흐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 에코프로버티를 떠났던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러한 흐름이 도대체 왜 나왔냐? 자,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의 반등 흐름이 나온 이유 첫 번째로 불법 공매도가 이제 완전히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공매도는 완전히 전면 금지가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활개치고 있죠?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잡기 시작한 만큼 불법 공매도를 쳤던 외인과 기관, 이 쓰레기들이 오늘 불법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 숏커버 물량이 들어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고점에서 빌려서 미리 판 다음에 시세가 내려오면서 과대낙폭자리가 형성되면 여러분들에게 빌렸던 물량을 다시 사서 갚는 것, 이게 바로 공매도.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고점에서 미리 매도를 한 뒤에 저점에서 사서 다시 갚는 것,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이 공매도가 많이 발생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냥 물량을 들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물량을 빌려서 미리 매도를 한 이후에 시세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통해서 여태까지 많은 종목들의 주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법이 붙으면 이 불법 공매도는 어떤 거겠어요? 바로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공매도 물량이 불법 공매도입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외인과 기관 애들이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팝니다. 즉 신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는 전혀 전산에 남지 않아요. 즉 전화나 이메일로 증권사를 통해서 신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전산에도 남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즉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 공매도예요. 제가 이 불법 공매도 무조건 싸그리 막아야 앞으로 에코프로버티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때려잡기 시작한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들의 불법 공매도 물량이 숏커버링 들어오면서 강하게 튀어 올라와 준 모습이에요. 자, 숏커버링은 뭐겠어요? 고점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시세가 말아 올려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것 같으면 외인과 기관들이 쳤던 공매도 물량을 빠르게 사서 갚는 것, 이게 바로 숏커버링입니다. 즉
주가가 올라오면서 자신들의 손해가 예상되면 빠르게 주식을 되갚는 것, 이게 바로 쇼커버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의 불법 공매도 물량이 쇼커버 들어올 것이며,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버티의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MSCI 지수까지 편입되면 이거는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와주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30만원 구간까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11월 20일 날 어떻게 해드렸어요? 신규 상장 바로 다음 날 68,000원 이하에서 비중 50% 매집 끝내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때 또한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현금 절반, 비중 절반 매집하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에코프로머티에 확실한 매집 타이밍 잡아드렸죠. 자, 에코프로머티 제가 68,000원 이상, 현재가가 216,000원인데 68,000원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리고, 여태까지 300% 이상의 수익을 볼 동안 단 한 주도 매도 신호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미 30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저점에서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여태까지 매도 신호를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은 거였어요. 제 에코프로버티 앞으로의 매도가를 정할 때 제가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버티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앞으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 공모가 36,000원에 잡혀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에코프로버티 현재 코스피 200에 편입된 만큼 앞으로 MSCI 지수까지 편입되면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올 텐데,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과 다르게 조 단위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에코프로버티의 시가총액이 14조 가량이고 이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대략 2조도 안 되기 때문에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점상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매도가를 잡을 땐 에코프로버티의 고점을 예측할 때는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이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 소진, 즉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는다면 제가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린 것처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며 신고가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에코프로머티의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매 타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에코프로머티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까지 그냥 무지성으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돌파름 이어지면서 신고가 자리 나오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는 확실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버티로 확실한 수익 5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앞으로의 조정 위치도 강할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버티 매력적인 종목임은 틀림없지만 분명히 조정 흐름 -30%에서 -40% 이상의 강한 조정 흐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 조정 흐름이 나올 땐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강한 폭락 흐름이 나오는 만큼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이 기술적 흐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헤드앤숄더 패턴 흐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두 번째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어디에서 멈추시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도가 잡아가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고, 에코프로버티 앞으로의 매도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로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에코프로 머티의 정확한 몇몇 특점 실시간으로 문자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도가 바닥하시고 아직도 에코프로버티를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현 저점 위치, 물론 최저점 부근보다는 이격률이 많이 벌어졌지만 현 저점 위치, 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의 정확한 진입 단가와 여태까지 에코프로버티 들고 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바닥하시고 앞으로 나올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실시간 체크하면서 에코프로버티 확실한 매도가로 에코프로버티 500% 이상의 수익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에코프로버티 정확한 매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셔서 에코프로버티 5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에코프로버티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30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시세가 완전 떨어지면 지난 고가에 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겨서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에코프로버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주셔서 앞으로 에코프로버티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봇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봇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봇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